안녕하십니까. 개인사업자 실전세무 5분 특강의 송민아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이가세자와 일반가세자 세액계산 구조를 좀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고요. 신고서도 좀 비교해보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가세자와 간이가세자는 우선 가표부터 다른데요.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만 원을 이제 매출을 카드를 긁으면 간이가세자는 9,090원. 909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원 전체가 공급 대가인 만원 전체가 과세 표준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일반 과세자는 이런 부분을 좀 구분할 수가 있어가지고요. 아, 990원만큼 공급가액일 거고 이게 이제 과세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일반 과세자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과세자는 공급가액 내가 황출한 그 순수한 매출액 금액의 10%만큼 매출세액을 내도록 하게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확인되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이미 낸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차감해서 차감 납부세액을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간이가세자는 우리가 전체 그만 원이라는 공급대가에서 부가가치율이라는 걸 이미 곱해서 부가가치 금액을 산출을 해줘요. 이 부가가치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간이가세자는 이미 부가가치율이랑 곱했기 때문에 매입세액이라는 걸 차감해주면 안 되지만 워낙 영세하니까 특별히 해준다는 의미에서 매입세액을 증빙 입진되는 거 갖고 오면 매출도 전체 공급대가에서 부가가치율만큼만 세금을 냈으니까 매입세액도 부가가치율만큼만 곱해서 차감을 해주겠다. 이런 취지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1월 15일 날 음식점을 개업한 경우입니다. 공급가액은 4천만 원, 부가가치세는 400만 원, 카드 매출은 550만 원이에요. 카드 매출은 보통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에요. 그리고 매입은 부가가치세가 350만 원입니다. 자, 일반가세자 먼저 볼게요. 일반가세자는 우리가 창출한 우리가 이제 공급한 공급가액, 물건 그대로에다 물품가액 4천만 원에 10%를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체 공급한 4천만 원에 10%에 해당하는 400만 원이 내가 낼 매출세액인데 이미 받았다고 확인되는 부분이 350만 원이니까 나의 납부세액은 50만 원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신용카드 등 발행했다고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1.3% 차감하면 42만 8,500원이 되겠습니다. 자, 동일한데 이번엔 간이가세자를 살펴볼게요. 간이가세자는 공급대가에서 부가가치세 얼마, 공급가액 얼마 구분이 어려우니까 그냥 전체 공급가액에서 부가가치율이라는 거 나라에서 정해준 업종별 율이 있잖아요. 그거 곱해가지고 아, 그럼 순액만큼 요만큼이 내가 부가가치세를 창출한 거니까 그 금액의 10% 곱한 금액만큼만 매출세액을 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매입세액 원래 안 해주는 거지만 굳이 이런 거 챙겨서 온다면 부가가치율만큼만 차감을 해주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또 신용카드 등 발행하면 경영 차원에서 해당하는 비율만큼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4,400만 원 공급대가의 10%, 음식점의 부가가치율이 10%이거든요. 그럼 440만 원만큼 내가 부가가치를 창출한 거고 그 창출한 부가가치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44만 원이 되기 때문에 나의 매출세액은 44만 원인 거고요. 세금계산서 등 수치세액은 확인되는 게 350만 원이니까 요거 10% 똑같이 부가가치율만큼만 공제를 해주도록 하게 되어 있어서 35만 원 차감이 됩니다. 신용카드 등 그리고 발행세액 같은 경우는 간이가세는 조금 더 비율이 높아서요. 2.3%를 차감을 해서 44만 원에서 35만 원 차감을 하고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를 차감을 하니까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이 42만 8,500원이고 간이가세자는 납부세액이 0이에요. 기본적으로 차이 나는 건 과표에서도 차이 나지만 실제적으로 부가가치율이라는 의미 때문에 전체 세액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신고서를 좀 살펴볼게요. 아, 일반가세자 부가세 신고서 보면 공급가액 4천만 원에 10%에 해당한 400만 원, 그리고 확인되는 350만 원이라는 매입세액을 차감을 해주고 신용카드 세액 공제 7만 1,500원 빼줘서 납부세액이 42만 8,500원 되는 거고요. 간이가세자는 4,400만 원 공급대가의 10%에 해당하는 440만 원이 내가 만드는 부가가치세고 부가가치고 거기에 10%에 해당하는 44만 원만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데 특별히 350만 원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갖고 왔으면 부가가치율만큼 빼주겠다. 44만 원에서 35만 원또 빼줍니다. 거기에 신용카드 발행을 했으면 그거 장려하는 차원에서 2.6%에 해당하는 14만 3천 원을 차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이가세자는 납부세액이 0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세액계산구조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런 세액계산구조는 과세표준에서 차이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부가가치 유리한 부분에서 납부세액이나 이런 부분 차이를 발생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실전세무 5번 특강의 송민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